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변은정입니다. 여드름으로 내원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저 여드름 연고를 발랐는데 안 나아요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는 우선 첫 번째, 이 여드름 도포제는 종류가 무궁무진한데 내가 어떤 걸 바르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발라야 한다. 두 번째, 이 바르는 약만으로 여드름을 완전히 없애는 건 힘들 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여드름이 생기는 과정은 이 피지선에서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됐는데 이 모낭이 각질에 막혀 나오지 못해 모낭 안쪽에 피지가 쌓이고 이 안쪽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피부 바깥에서 약을 바른다고 해서 이 쌓인 각질을 깔끔하게 다 녹이고 이 안쪽에 있는 피지를 다 빼내고 이 염증 반응까지 다 줄이는 것은 이 상황에 따라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초기에 피지가 살짝 쌓이기 시작하는 면포 단계나 이 염증성 여드름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 바르는 약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으나 이 심한 여드름의 경우는 먹는 약과 시술 등의 병행이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드름 연고 크게 네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생제입니다. 이 성분은 클린다마이신이 가장 많고 이 제품명으로는 크레오신티, 클린디올, 퓨어킨 등이 있습니다. 이 여드름균을 억제하고 이 염증을 줄이기 때문에 이 염증성 여드름에 효과가 좋습니다. 이 바르는 약 중에서 자극감이 가장 없는 편이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만 이 항생제만 단독으로 장기간 사용하면 내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항균제입니다. 이 성분은 과산화 벤조일이고 이 제품명으로는 벤작, 토클리어 등이 있습니다. 이 자유산소기를 발생시켜 여드름균을 줄이고 약한 면포용의 작용을 해 염증성 여드름, 면포에 모두 효과가 좋습니다. 이 자극감이 있는 편이지만 이 항생제와 다르게 내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세 번째는 레티노이드입니다. 이 비타민 A 유도체인데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레티노인, 제품명으로 스티바 A가 있습니다. 여드름뿐만 아니라 광노화, 색소, 잔주름에도 효과가 있어 안티에이징 목적으로도 많이 찾으시는 핫한 연고죠. 이두 번째는 아다팔렌, 제품명으로 디페린, 뭐 D2O가 있고요. 세 번째는 트리파로텐, 상품명 아크리프가 있습니다. 이 레티노이드는 각질 탈락 효과가 높아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같은 면포에 효과적이지만 굵어지면서 각질이 벗겨지고 화끈거리고 따가운 피부 자극과 함께 이 레티노이드 피부염 등의 부작용이 흔히 발생합니다. 여드름을 줄이기 위해 사용했다가 오히려 피부염 증상이 심해져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므로 이 현재 내 얼굴 상태를 확인한 후에 처방받는 것 권유드리고 이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낮은 농도로 저녁에 1회를 아주 소량만 도포해보고 점차 용량이나 농도를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네 번째는 복합제제인데요. 두 종류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첫 번째는 듀악, 아까 말씀드린 과산화벤조일과 항생제인 클린다마이신을 섞은 제품이고, 이두 번째는 에피듀오, 이 과산화벤조일과 레티노이드가 섞여 있는 제품입니다. 이두 가지 기전의 약제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 면포, 염증성 여드름 모두의 효과가 좋고, 이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을 단축시키고, 이 도포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제품 모두 자극감이 있어 낮은 농도, 소량으로 시작해 피부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각질 용해 효과를 가지는 살리실산 성분의 클리어틴, 클리톡, 아젤라 액상 성분의 아젤리아도 있고 진통소염제 성분을 함유한 연고들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양상의 여드름을 갖고 있는지, 얼굴이 민감한 상태가 아닌지에 따라 이 선택해야 하는 도포제가 다릅니다. 이 과산화벤조일이나 살리실산 성분은 처방전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지만 이 가까운 피부과에 내원해 상담 후에 사용해 볼것 권유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변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